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한네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97년 이 VAN 사업을 목적으로 이 한국 컴퓨터에서 독립을 하는 회사고, 이 주요 사업은 이 점에 현금 자동 지급기 CD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의 이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금융권 사업자가 현금 자동 지급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동사가 이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 등의 이런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이 시드를 꾸준히 이렇게 설치를 해왔고 성장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이 활성화와 함께 이 더불어 이제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확대로 이 현금 입출금 수요가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CD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 성장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것보다 이 시장에서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이 테마가 형성됐던 이 CBDC 관련주,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이 테마가 형성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현재 이 미국이 이 디지털 화폐를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 그동안 이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 달러라는 이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국 화폐의 이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돼왔고, 특히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 글로벌, 이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에 미국 역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과거 한네트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곤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의문점은 한네트는 이 CD 사업, 이런 디지털 화폐가 점점 더 본격화되면 오히려 이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시장에서 선택한 테마고 시장에서 이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한네트를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련주로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이 6월까지 2단계 이 모의 실험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차 모의 실험 이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5월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시장에서 보여왔는데, 다소 소외받고 있던 이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이 점차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이 오프라인 활동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본격적인 리오프닝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 중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역시 고점 11,000원 위에 좀 고점들을 형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이 정책이나 발표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 급등을 보이는 이 모습의 형태 이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현재 가격 이 9,260원인데 9,2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 유효하고, 손절가는 8,400원.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한번 이 보통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11,000원 요 위에 고점 돌파를 노리기보다는 그 밑에서 한 1,50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짧게 매매를 하고 수익을 확정짓는 이 매매 패턴이 많고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 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한네트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